여권을 흔드는 또 다른 핵폭탄급 변수가 있는데요. 이른바 김대남 녹취 그 파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당정 갈등의 새로운 국면이 되는 것 아니냐. 불안불안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원이 당대표 후보가 될 수 있는 분에게 좌파 언론에 사죄를 해서 비판이나 공격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해당 행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대표님이 좀 직접 말씀을 하신 건지 감찰 지시 자체는 당내에서는 당대표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는 그 당내 절차가 감사 절차가 필요할 거라는 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양 기자님, 일단 네. 김대남 전 행정관은 탈당을 했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당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네. 지금 이제 윤리위원회가 감찰 조사를 할 경우에 그 윤리 조사는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나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탈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이 이른바 이 공격 사주 당시에는 당원이었기 때문에 네. 조사는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당의 입장입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직접 소명을 한다든지 자료 제출한다든지 이건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당의 징계 조사는 뭐 어떤 제명이라든지 그런 조치일 텐데 이미 본인이 탈당을 한 입장이라서 네. 그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렇게 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게 과연 김대남 전 행정관의 단독 행동이었겠냐. 네. 당 내에서 누가 연관된 사람이 있었겠냐.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신지호 부총장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른바 한동훈 언급하면서 혼내주겠다 그런 언급한 내용이 총선 백서에서 여의도 연구원 관계자 네. 조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라서 당내에서도 기밀이라는 건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입수를 했겠느냐. 그 부분이라도 최소한 조사를 해서 뭐 당원권 제재 한계가 있으면은 형사 고발이라도 하겠다. 뭐 그런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특히 이제 친한계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당원이 아니니까 당원을 상대로 한 제명 조치까지 이르는 이런 징계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형사 고발까지 검토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예. 이 행위가 만약에 범죄에 해당한다. 물론 이제 어떤 범죄가 될지는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당이 어떻게 보면 공식기구 이를테면 뭐 정부기관이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공무상 기밀누설이나 뭐 이런 부분은 해당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고 네. 그 부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업무방해 뭐 이런 게 적용될 수 있나요? 업무방해 같은 경우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될 수 있죠. 이를테면은 뭐 폭행 보통 이제 업무방해하면 이제 폭행이나 폭언에 의한 업무방해를 생각하는데 그게 네. 아니고 위계라든지 뭐 예. 속이는 방법으로 뭐 정보를 빼냈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 부분도 해당될 수 있는데 근데 이건 조사를 사실 조사를 해봐야 되는 과정이지만은 아무튼 당원권의 한계에 머무르지는 않겠다. 그런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쪽에서도 황당한 건 마찬가지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김대남 스스로 본인 발언이라고 허황된 실언이라고 했다. 이제 이러면서 실무급 행정관일 뿐이다. 김건희 여사하고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다. 이렇게 선을 딱 긋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당 공식기구인 윤리위원회에 감찰조사를 지시를 했고 형사고발까지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럴수록 대통령실과 서로 당이 불편해지는 모습인데요. 자, 신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과도하게 당무에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당에 있어서의 정치의 갈라치기를 오히려 더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라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동안에 뭐 많은 언론에서 친윤, 뭐 친한 갈등이다 이렇게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네. 아 이거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다. 아. 우리는 그런 거 없다. 네. 우리는 당정 하나로 지금 뭐 일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으나 그것이 완전히 반전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 이런 행정 관이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일할 수 있는가? 특히 뭐 이렇게 유튜버랑 같이 이렇게 하는 진보 매체와 이렇게 하면서 뭔가 갈라치기를 하고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의 개입이 있던 건 아닌가라는 네. 의혹도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와 지금 한동훈 당대표의 관계에 있어서의 상당한 불신이 쌓여 있는데 네. 김건희 여사 쪽에서 친윤 쪽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한동훈 대표를 뭔가 억압하고 네.
말살하려고 했던 네. 뭔가 뒷선에 개입이 있는 거 아닌가 아. 이런 것들이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 대한민국이 후퇴하고 있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에는 뭔가 당권 싸움, 주도권 싸움 이런 정치적 싸움만 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한테는 정말 혹독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같은 정치인으로서 씁쓸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현재 그 여당의 이런 사태를 관망은 하고 있지만 뭐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거나 그러진 않겠죠? 어떻게 어느 보세요? 순간 객관적인 사안들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또 입장을 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뭔가 정부 여당 내에서의 사실관계 확인도 돼야 되는 부분이고 내부의 싸움이란 말인 것이죠. 네. 그럴 때 굳이 민주당이 참전을 하면서 이거 분란 집에 부채질 할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을 우선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안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즉 대통령실의 보안 의식 기강 이제 이것을 꾸짖는 목소리도 등장을 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자기 고향 후배라고 하더라도 그분하고 무려 11개월간이나 계속 전화를 예. 주고받았고 그 정도의 정무 감각이나 예. 그 정도의 보안 의식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용산에 있었지라는 생각이 일단 예. 들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요. 이 친구는 오로지 자기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예.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자기 비하를 했던 친구예요. 모든 정치 공세에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은 이건 전적으로 김대남 이 뭐 예. 행정관 이 친구 자작극이죠. 방금 들으신 이제 김성태 전 의원은 아무리 대통령실 기강이 문제를 하더라도 이런 임무를 발탁한 게 한심하고 기가 막힐 일이라고 이제 꼬집었어요. 다만 이 사안은 전적으로 김대남 전 행정관의 자작극이라 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안에서도 정무 쪽이 할 일을 김대남 씨가 나서서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많았던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데 최창일 교수님 아무리 이제 저런 말이 지금 여권과 뭐 대통령실 쪽에서 나오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김대남이라는 사람을 발탁해서 그 용산 대통령실에 쓴 사람들은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과 입장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 대통령실의 반응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네.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김대남 개인의 일탈이다 이런 얘기 쪽인 것 같아요. 얘기의 네. 취지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이 지금 김대남이라는 분이 대통령 행정관 때 한 일이잖아요. 이게. 네. 그럼 대통령 행정관은 행정관 할 때 한 일도 있고 나와서 한 일도 나와서 있고 한 일도 다 섞여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명수라는 사람 저기 서울의 소리 그분하고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녹취가? 네. 네. 이분은 저기 과거에 김건희 여사와 통화했다고 또 한때 뭐 저기 또 7시간 네, 통화한 사람 했다는 거. 네. 그거 뭐 한때 또 회자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걸 김대남이란 분이 그래 생각이 없는 분일까 이게 통화라는 게 물론 이건 김대남 씨가 통화한 거긴 해요. 네. 합니다만 이게 대통령 행정관 때 통화한 내용이고 그렇다면은. 대통령실이 이 부분을 조사해 보겠다. 네. 아,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에 대해서 이 보는 태도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하고 관계없다. 김대남의 이 개인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까, 과연.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말이죠. 게다가 네. 이거는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른바 좌파 매체라고 하는 데와 통화를 해서. 네. 그 통화해 보면 또 뭐 형님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욕도 나오고 그래요. 네.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욕도 있더라고 제가 자세히 읽어봤는데 네. 녹취가. 그게 뭐 조작은 아니겠죠. 그게 뭐 아까 말한 짜깁기 조작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게 김대남 씨가 물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정말로 개인적인 사악한 감정이 있어서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뭐 정치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사안은 대단히 심각하게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되는 거겠죠. 대통령실에서. 네. 그다음 반응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나오지 말고 이건 중대한 사안이고 예. 대통령실 차원에서 조사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반응이 그렇게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사안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많은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이나 이슈들 말이죠. 이런 부분들 대하는 대통령실의 태도가 뭐 국민의 생각이 다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말이죠. 일반 민의 눈높이가 많이 다른 게 아닌지 국민들이 이걸 얼마나 우려스럽게 보고 있겠습니까? 이 사안 네. 자체. 가뜩이나 여권의 균열이 많이 얘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얘기가 또 나오고 당대표가 이제 감찰 지시한 상황까지 왔으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거죠. 근데 너무 여기 대해서 좀 안이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김대남 전 행정관의 행동을 단독으로 보기는 어렵다. 뭐 이런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친한계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당비 횡령 의혹
이것을 김대남 전 행정관에게 제공한 쪽이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조직 플레이, 단독 플레이가 아니고 조직 플레이 뭐 이런 그런 근거의 하나로 이제 이런 말을 꺼내고도 있는데요. 윤기찬 위원장님, 자 단독 플레이입니까? 조직 플레이입니까? 저는 조직 플레이일 수가 없는 이유가 네. 이게 지금 그 대상 매체의 특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명수 기자라는 그 매체가 저희가 황당하다고 표현하듯이 네. 어떻게 거기하고 통화를 5시간씩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다면 조직 플레이라 그러면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를 저렇게 하도록 뭔가 계획을 짜고 피드백을 하고 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직 플레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 뭐 여론조사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대위원장의 이미지 조사 같이 했다 이런 의혹 부분은 네. 김대남 전 행정관이 언론사에 보낸 그 해명문에 보면 네. 그것은 이제 이미 7월 2일자로 인터넷 기사에 났다는 거예요. 아. 찌라시도 많이 있었고 네. 뭐 그 해당 여론조사에 참여했던 사람이 나와서 본인이 이렇게 밝혔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보고 나서 이명수 기자한테 얘기했던 거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것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뭐 총선 백서 특기와 연관이 아주 강하게 있다라든가 또는 배우가 강하게 있다라든가 이런 문제 제기는 물론 배우를 없다고 단정하고 조사를 하면 안 되겠지만 배우가 있다고 단정하고 조사해도 안 된다. 네. 이것은 약간의 그런 특성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의문을 제기할 때도 일단 따라가는 듯한 의문을 제기해야지 먼저 가서 의문을 제기하게 되면 또 당내 갈등으로 작용할 여지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물론 김대남 전 행정관의 행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네. 뭐 황당한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본인이 이제 이명수 기자와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렇게 통화를 계속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명수 기자의 전력을 생각해 본다면 네. 그렇다면 저렇게 오랫동안 통화하는 걸 쉽사리 이해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직적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네. 두 사람이 뭐 고양이 같아서 가까워졌다. 뭐 한 분은 삼척이고 한 분은 강릉이라고 해요. 그리고 네. 이명수 기자가 김대남 전 행정관의 주장에 따르면 이명수 기자가 아, 내가 김건희 여사한테 그렇게 했던 것은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네. 내가 김건희 여사의 한 뭐 측을 차지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까 네. 상대방이 기자라는 생각을 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김대남 전 행정관 쪽에서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입장을 전했습니다. 친한계 쪽에서는 대리 사과 말고 결자 해지가 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지금 김대남 전 행정관이 대통령실에 들어간 배경 누구냐? 뭐 혹자는 뭐 강릉 쪽에 있는 현역 의원 이름을 거론하기도 합니다만 서울 보증보험 감사로 가게 된 배경 여기에서 또 얘기가 많습니다. 신영 의원께요. 지금 친한계 의원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다른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그 SGI 서울보증보험의 그 상임감사위원 자리로 보내준 그 사람 용산에 누구냐? 그 사람이 이번에 이 사태 총책임자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배우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 네. 김대남 씨가 3급 행정관이었거든요. 네. 그런 3급이 이 보증보험 감사로 간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네. 일반적인 관행으로 봤을 때는 1급 정도 돼야 비서관 정도 돼야지 갈 수 있는 자리라고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정도의 연봉 그리고 법카가 500만 원 매달 나오고 수행비서 기사까지 딸리는 이런 자리를 어떻게 보존받았느냐. 네. 특히 이 김대만 행정관은 용인갑에 출마하려고 미리 가서 닦고 있었는데 네. 이원모 비서관에 의해서 밀려났기 때문에 그것에 불만을 당해서 또는 대통령실에서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런 자리 아. 소위 말하는 꿀 보직이라는 자리를 준 거 아니냐 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좀 사실 규명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정부 여당에서 김대남의 일탈 행위로 이렇게 규정하면서 김대남 죽이기를 할수록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거든요. 네.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그런 김대만 씨가 한동훈을 죽이기 위해서 친윤 또는 김건희 여사 어떤 끈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선 이런 이명수 기자와 소통을 하고 기사를 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근거 전황이 뭐 텔레그램이든 메시지든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본인이 이런 감사 자리를 사퇴하든 말든 그거에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을 오픈할 수도 있겠다. 아. 마침 지금 뭐 명태균 씨가 전 김영선 의원의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거에 대해서 하나씩 지금 언론사를 통해서 풀고 있는 텔레그램 문자가 어제 나왔다고 어제 뭐 방송에서 보도를 했어요. 예, 그런 방식으로 제2의 명태균이 또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에서 상당히 이 두 사건들이 지금 그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